안녕하세요. 닥터짱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112쪽 화법을 공부할 차례죠. 자, 화법이란 무엇이고, 자, 화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화법이란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을 전달하는 표현 방법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화법에는 크게 두 가지, 즉, 직접화법과 간접화법이 있는데요. 자, 먼저 직접화법은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카머와 코테이션마크, 즉, 인용부호를 써서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간접화법은 남의 말을 전달자 입장에서 그 내용만을 전달하는 화법을 말해요. 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잘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방금 설명했던 것들을 예문을 통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She said I am busy. 자, 해석은 그녀는 나는 바쁘다라고 말했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카머와 인용부호를 이용해서 남이 말한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직접 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예문을 보면, She said that she was busy. 자, 해석하면, 그녀는 자기가 바쁘다고 말했다. 자, 이런 말인데요. 이런 식으로 남의 말을 전달자의 입장에서 내용만을 전달하는 것을 간접 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남의 말을 전달하는 동사, said 같은 것을 전달동사라고 그러고, 전달되는 내용인 I am busy. 자, 이런 것을 피전달문이라고 합니다. 자, 방금 정리해드린 용어들은 화법을 공부할 때 자주 나오는 것이니까 꼭 알아둬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바꾸는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우선 전달동사 다음에 카모와 인용부, 호즉 코테이션 마크를 없앱니다. 자, 두 번째로 필요하다면 전달동사를 바꾸고 접속사로 연결하죠. 자, 그 다음에 피전달문의 인친대명사를 전달자의 입장에 맞게 적절히 바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 전달문의 동사의 시제는 시제 일치의 원칙에 따라 바꿔줘야겠어요. 자, 다섯 번째로 피 전달문의 지시대명사, 그리고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구를 전달자의 입장이나 혹은 상황에 맞게 바꿔줘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화법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직접 화법을 간접합법으로 바꾸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직접 합법에서 간접합법으로 바뀔 때 동사의 시제가 어떻게 변하는지 자 그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자 우리 일치에서 이미 설명이 드렸지만 전달 동사가 현재나 현재 완료일 경우에는 피전달문의 동사의 시제는 아무런 변화가 없죠. 하지만 전달 동사가 과거나 과거 완료가 될 때는 피전달문의 동사는 현재는 과거 과거나 현재 완료는 과거 완료가 돼야 합니다. 자, 그리고 조동사는 당연히 과거형이 되겠죠? 그래서 will은 would, can은 could, may는 might. 자,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자, 그럼 예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You say I am nervous. 자, nervous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초조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너는 나는 초조해라고 말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간접화법으로 바꿔보죠. 자 P 전달문 I M Nervous는 평서문입니다. 자 평서문의 경우 전달동사 say 혹은 said는 그대로 쓰고 say to 혹은 said to가 되면 tell이나 told로 바꿉니다. 자 여기선 say니까 그대로 you say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그 다음에 comma와 인용보호를 없앤 다음에 접속사 t h a t 로 연결해야죠. 자 이때 that은 물론 생략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you say that. 자 여기까지 완성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직접 합법의 I는 전달문의 주어 U와 일치하니까 I는 U로 바꿔서 You say that you.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달동사가 현재 say니까 CJ 변화 없이 M을 U에 알맞는 R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You say that you are.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nervous를 그냥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ou say that you are nervous. 너는 네가 초조하다고 말한다. 자, 이런 의미의 간접화법 문장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더 확인해 보죠. You say that you are nervous. You said I am nervous. 자, 조디 선생님께서 바로 다음 문장을 읽어 주셨는데, 자, 해석은 간단합니다. 너는 나는 초조해라고 말했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 문장을 간접화법으로 바꿔보면, 자, 다른 것은 앞 문장과 다 똑같고, 전달동사가 과거 세드니까, 시제 일치에 따라서 i am nervous가 you were nervous. 자 이런 식으로 비동사 아가 워로 바뀌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you said that you were nervous. 자 이런 식이 되면 되겠죠? 자 해석은 너는 네가 초조하다고 말했다. 이런 식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잡서에 나와 있는 예문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He said to her, I was worried about it. 자, 해석해 보죠. He said to her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I was worried about it. 나는 그것에 대해 걱정했어 라고 말했다. 자, 이런 뜻인데요. 자, 이 문장을 간접화법으로 바꿔보면, 직접화법의 전달동사가 said2니까, 간접화법의 전달동사는 told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he told her that. 자,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간접화법의 i는 말한 사람 h 니까 때절에 주어는 h 가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시제가 문제입니다. 자직접앞법의 전달동사가 과거일 때, 피전달문의 동사가 과거면 간접앞법에서는 과거완료가 되야겠죠. 따라서 was는 had been이 되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he told her that he had been worried about it.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해석은 그는 그녀에게 자기가 그것에 대해 걱정했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He told her that he had been worried about it. 자 다음 두 번째로 주의할 어구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자 직접화법을 간접화법으로 바꿀 때는 간접화법에서는 전달자가 들은 말을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 전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시대명사나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구는 전달자 입장이나 혹은 그 상황에 맞게 바꿔줘야 합니다. 직접화법에서 간접화법으로 바뀌면 그 상황에 따라 바뀌게 되는 중요한 어구 변화를 도표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짧게 보시죠. 자, 직접합법에서 간접합법으로 바뀌면 this는 that로, these는 those로, 그리고 here는 there로 바뀌죠? 자 now는 then으로, ago는 before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today는 that day, tonight은 that night 이렇게 바뀝니다. last night은 the previous night 혹은 the night before 이렇게 바뀌고 yesterday는 the previous day 혹은 the day before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next week은 the following week 혹은 the next week. 이렇게 바뀌어요. tomorrow는 the next day 혹은 the following day.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last year는 the previous year 혹은 the year before.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자, 방금 정리해드린 것은 절대적인 원칙은 될수 없습니다. 전달하는 시간이나 장소를 특히 명시하는 경우에는 이 원칙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겠습니다. He said, I will take my exam here tomorrow. 자, 해석해 보죠. 그는 I will take my exam here tomorrow. 나는 내일 여기서 시험을 보게 될 거야라고 말했다. 자, 이런 뜻인데요. 자, 간접합법으로 바꿔 보면 전달 동사는 s a d 니까 그냥 s a d 가 되고 피 전달문의 i는 말한 사람이 he니까 주어는 he가 됩니다. 따라서 my exam의 my도 he로 바꿔야겠죠? 조동사 will은 시제일지에 따라 과거형 would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 다른 날 다른 장소에서 이 말을 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here는 there로, 그리고 tomorrow는 the next day로 바꿔보죠. 자, 간접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He said that. 자, 이렇게 되는데 접속사 that은 생략이 가능하니까 여기선 일단 생략해 보겠습니다. He said. 자, 그 다음에 he would take his exam. There, the next day.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해석하면 그는 자기가 다음 날 그곳에서 시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식이 되겠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He said he would take his exam there the next day. 자, 여기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자, 말을 전하는 사람이 다른 날 다른 장소에서 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 말을 전한다면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here, 그리고 tomorrow는 그대로 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보시죠. 자, 방금 말씀드린 것을 다시 말해 보면, 말을 들은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는 자기가 내일 이곳에서 시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he said he would take his exam here tomorrow. 자, 이런 식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3번자피 전달 문이 음모문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간접법으로 바뀌는지 살펴보죠. 자 먼저 전달 동사는 say 혹은 say to 둘다 ask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음모문의 화법 전환은 그 음모문에 음원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p 전달 문이 음원사가 있는 음모문의 경우에는 접속사로 음원사를 그대로 사용하고 음원사 플러스 평소문 이런 어순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문사가 없는 일반 음문의 경우는 접속사로 if나 whether를 사용하고 if 혹은 whether, 그 다음에 평서문의 어순이 됩니다. 자, 방금 설명해 드린 것을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죠. He said to me, what music do you like? 자, 해석해 보면 그는 나에게 what music do you like? 당신은 어떤 음악을 좋아하세요? 라고 말했다. 자, 이런 뜻인데요. 자, 이것을 간접화법으로 바꿔보면 전달 동사는 의문문이니까 asked가 되죠. 자,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니까 의문사를 그대로 접속사로 이용해서 의문사 플러스 평서문의 오순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he asked me what music I liked. 자, 이런 식이 됩니다. 자, 시제일제에 따라 like가 과거형 l i k e t 가된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he asked me what music I liked. 그는 나에게 내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를 물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더 확인해 보고 바로 다음 예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해석해 보죠. 그는 나에게, Can I use your mobile phone? 내가 당신의 휴대폰을 써도 될까요? 라고 말했다. 자, 이런 뜻인데요. 자, 이번에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니까 접속사로 if나 whether를 써서 if 혹은 whether 플러스 평소문의 5순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따라서 he asked me if 혹은 whether 이렇게 쓰고 직접 화법의피 전달문의 i는 말하는 사람 he고 can은 c g 일치에 따라 could가 되겠죠. 그리고 your mobile phone에서 you는 말을 듣고 있는 me를 가리키니까 my mobile phone 이런 식으로 my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he could use my mobile phone 이런 식이 됩니다. 자, 정리해보죠. He asked me if 혹은 whether he could use my mobile phone. 이렇게 되겠죠. 자 해석은 그는 나에게 자기가 내 휴대폰을 써도 되는지를 물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He asked me if he could use my mobile phone. He asked me whether he could use my mobile phone. 자, 다음 4번. P 전달문이 명령문일 경우 어떻게 간접화법으로 바뀌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 보시죠. 자, 우선 전달동사는 태를 쓰는 것이 보통이지만 간절한 부탁인 경우, 예를 들어 please가 있는 명령문인 경우에는 ask를 쓰고, 자, 또는 충분한 조언인 경우에는 a d v i s e 자, 군인이나 상사가 명령을 하는 경우는 order나 command 같은 동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피 전달 부분은 투부 정사를 사용하고 부정 명령문인 경우에는 not 혹은 never를 쓰고 투부 정사 자, 이런 형식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죠. I said to him, "Go and feed your dog." 자 feed 동그라미 쳐보세요. feed는 타동사로 뭐뭐에게 음식을 주다 먹이를 주다 이런 뜻이죠. feed, fed, fed. 자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나는 그에게 go and feed your dog. 가서 너의 개에게 먹이를 줘. 이렇게 말했다. 이런 뜻인데요. 자, 이것을 간접합법으로 바꿔 보면 전달 동사 said to는 told가 되고 피 전달 부분은 to 부정사를 사용하니까 to go and feed. 자, 이런 형식이 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I told him to go and feed. 자, 그다음에 your dog의 유언은 말을 듣는 힘을 가리키니까 his dog. 이렇게 돼야겠죠? 자, 정리합니다. I told him to go and feed his dog. 나는 그에게 가서 그의 개에게 먹이를 주라고 말했다.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고 다음 예문으로 가죠. I told him to go and feed his dog. I said to him, don't talk back. 자, 이번엔 부정 명령문이 나오네요. 자, 일단 톡백에 동그라미 쳐 보세요. 톡백하면 말대꾸하다 이런 뜻이죠. 자, 해석하면 나는 그에게 말대꾸하지 말아라라고 말했다. 자 이런 뜻인데요. 자 간접법법으로 바꿔보면 전달동사 said to는 told로 그리고 don't talk back은 부정명령문이니까 not to talk. 자 이런 형식이 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I told him not to talk back. 나는 그에게 말대꾸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런 식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I told him not to talk back. 자, 다음은 직접 화법의피 전달문이 let으로 시작되는 간접 명령의 화법 전환을 배워 보겠습니다. 짧게 보시죠. let으로 시작되는 간접 명령문은 제안을 하는 거니까 전달 동사를 suggest나 propose로 바꾸고 피 전달 부분은 that 주어 should 동사 원형 혹은 should를 생략하고 그냥 동사 원형만 써도 되죠. 자, 이거 어디에서 많이 본 내용이죠? 자, 우리 앞에서 이미 배운 내용입니다. suggest나 propose 같은 제안을 나타내는 동사 뒤에 연결되는 대절에는 'shud'가 관용적으로 쓰이는데, 자, 미식 영어에서는 이때 'shud'를 생략하고 그냥 동사 원형을 쓴다고 했죠. 자, 바로 이 형식이 사실은 간접 명령문이 직접화법으로 바뀐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예문을 보시죠. He said to us, "Let's start at once." 자, 해석해 보죠. 그는 우리에게 "Let's start at once." 즉시 출발합시다라고 말했다. 자, 이런 뜻인데요. 자, 간접법으로 바꿔보면, 자, 우선 전달동사는 suggest나 propose를 써서 he suggested 혹은 proposed. 자, 이렇게 쓰고 suggest나 propose는 사용식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누구에게 제안하다 할 때는 to 누구누구 이런 형태를 써야겠습니다. 그래서 to us를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접사 that으로 피전달문을 연결시키면 되겠죠. 자, that을 쓰고. 자, 다음에 주어는 we가 되어야 되겠죠? 주절의 동사 suggested 혹은 proposed, 즉 제안을 나타낸 동사가 되니까 that절의 should가 관용적으로 쓰여서 we should start at once, 자 이런 형식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he suggested 혹은 proposed to us that we should start at once,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that절의 주어가 we니까 굳이 suggested나 proposed 다음에 투어스를 나타낼 필요가 없으니까 투어스를 생략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제안을 나타낸 동사 다음에 연결되는 t 절 안에서 관용적으로 쓰인 should는 미식 영어에서는 되게 생략되니까 should도 생략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he suggested 혹은 proposed that we start at once. 자, 이런 식으로 바꿨어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해석은 그는 우리가 즉시 출발할 것을 제안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확인해 보고 다음 예문으로 가겠습니다. He suggested to us that we should start at once. He suggested that we start at once. He proposed to us that we should start at once. He proposed that we start at once. 자, 다음은 5번이죠. 피 전달문이 감탄문이나 혹은 기어문의 경우 어떻게 간접 합법으로 바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감탄문의 간접 합법부터 살펴보죠. 함께 오시죠. 자, 우선 전달 동사는 exclaim, cry, cry out, shout. 자, 이런 동사로 바꿔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피 전달문은 다음에두 가지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첫 번째로 강조 부사 very를 첨가시킨 평서문으로 바꿔서 접사 a s로 연결시키는 방법과 두 번째로 감탄사 how나 와스를 접속사로 사용해서 그대로 연결시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He said, How delighted I am. Delighted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Delighted 하면 형용사로 기쁜 이런 뜻이죠. 자, 해석해보면, 그는 나는 너무 기뻐 라고 말했다. 자, 이런 뜻인데요. 자, 이것을 먼저 강조부사 very를 사용하는 간접화법으로 바꿔보면, 전달동사 said는 기쁨에 차서 외치는 것이니까 exclaimed로 바꾸고 감탄문의 p전달문을 접속사 that을 이용해서 평소문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he exclaimed that he was very delighted. 이런 식이 되면 되겠어요. 해석은 그는 매우 기쁘다고 외쳤다 혹은 환호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탄사 how나 what을 접속사로 사용해서 그대로 연결시키는 간접합법의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달 동사는 마찬가지로 exclaimed가 되면 되니까 he exclaimed how delighted he was.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이때 he was. 자, 이런 식으로 시제에 따라 비동사가 was가 되는 것에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그는 너무나 기쁘다고 외쳤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을 다시 한번 더 들어보자. He exclaimed that he was very delighted. He exclaimed how delighted he was. 자 다음은 감탄문에 감탄사가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감탄사가 있는 감탄문의 경우에는 그 감탄사가 나타내는 느낌에 상응하는 부사구를 전달동사의 뒤에 붙여야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r 레이 혹은 하라, 자둘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 말에 만세. 자 여기 에 해당하는 말인데, 자 그리고 어 혹은 얼레스자 우리 말에 아 혹은 뭐 슬프도다. 자 이런 종류에 해당하는 감탄사죠. 자 이런 감탄사들이 있을 때는 그 감탄사가 나타내는 느낌에 상응하는 with joy라든지 with delight, 혹은 with regret 후회하면서 이런 뜻이죠 또는 with a sigh 탄식하며 자 이런 수식 어구들을 전달 동사 뒤에 첨가시켜 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He said, "Hooray! I've won the first prize." 자 해석해 보죠. 그는 Hooray 만세! I've won the first prize. 내가 1등상을 탔어라고 말했다. 자 이런 뜻인데요. 자 이것을 간접화법으로 바꿔 보면 자 전달 동사는 exclaimed 혹은 shouted. 자 어느 쪽도 다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shouted를 써보죠. He shouted. 자 이렇게 쓰고 hurray 이런 간탄사가 있으니까 뒤에 with joy라는 수식어구를 첨가시키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he shouted with joy.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절을 연결시키면 되는데 대절의 주어는 직접 합법의 아이가 말한 사람 본인 히니까 히가 주어가 되고 현재 완료 시제는 시제 일지에 따라 과거 완료가 돼서 he had won the first prize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죠. He shouted with joy that he had won the first prize.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해석은 그는 자기가 1등상을 탔다고 기뻐서 외쳤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확인해 보죠. He shouted with joy that he had won the first prize. 아래 설명 예문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She said, How happy I am. She said, 그녀는 말했다. How happy I am.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나는 너무나 행복해. 라고 말했다. 이런 의미죠. 자, 이제 간접화법으로 바꿔보면, 전달동사는 기쁨으로 외치는 소리니까, Exclaim을 써서, she exclaimed 이렇게 되죠. 자그 다음에 감탄문 어순을 그대로 이용하고 직접화법의 아이가 말하는 사람 본인 쉬니까 쉬가 주어가 되고 따라서 m은 is가 되는데 시제일제에 따라서 과거형 was가 되어서 how happy she was 정리하면 she exclaimed how happy she was 이렇게 되겠죠. 자 해석은 그녀는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즉 자기가 너무나 행복하다고 외쳤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물론 she exclaimed that she was very happy 이런 식으로 바꿔도 상관없겠습니다. She exclaimed how happy she was. She exclaimed that she was very happy. 자 지금까지 감탄문의 화법 전환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다음은 피 전달문이 기원문인 경우에 어떻게 화법을 전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짧게 보시죠. 자 우선 전달 동사는 기도하다, 기원하다, 소망하다 이런 뜻으로 pray나 wish 같은 것을 쓸수 있겠죠. 자그 다음에 피 전달문이 대절을 유도되는 것은 다른 합법 전환과 같은데 대절 안에 매일을 쓰는 것이 틀립니다. 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겠습니다. He said God bless her. 자 해석해보죠. 그는 God bless her. 신이여 그녀에게 은총을 내리소서라고 말했다. 자 이런 뜻인데요. 자, 간접화법으로 바꿔보면, 전달동사 said는 신에게 기원하는 거니까 prayed.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that절을 연결시키면 되는데, that절을 may를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주절의 동사가 prayed. 이런 식으로 과거니까, 조동사 may는 시제일치에 따라 과거형인 might가 되야겠죠 자, 그래서 he prayed that God might bless her. 이런 식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은 그는 신이 그녀에게 은총이 내리기를 기원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예문을 하나 더 보죠. He said to her, Good luck. 자 해석해 보죠. 그는 그녀에게 행운을 빌어라고 말했다. 이런 말입니다. 간접 어법으로 바꿔 보면 이번에는 가시라는 말이 없으니까 전달 동사를 기도하다, 기원하다는 pray 대신에 소망을 나타내는 wish를 써서. He wished her good luck. 그는 그녀에게 행운을 빌어주었다.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보죠. He wished her good luck. 자, 이제 마지막 6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전달문이 중문 또는 복문 또는 문장의 종류가 서로 틀린 혼합문일 경우 어떻게 간접어법으로 바꾸는지 자,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중문의 간접어법 전환은 등이 접속사 and 나 but를 연결되어 있는 절을 각각 대절로 바꿔서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처음의 대절, 즉 전달동사 바로 뒤에 나오는 대절의 대은 생략할 수 있지만 and 나 but 다음의 대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자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해 보죠. 자 해석해 보죠. 그녀는 I'm too tired. 나는 너무 피곤해서, and 그래서 I can't walk anymore. 나는 더 이상은 걸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자 이런 얘긴데요자 다시 정리해 보면, 그녀는 나는 너무 피곤해서 더 이상은 못 걷겠어라고 말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P 전달문이 and로 연결된 중문이죠. 자간접화법으로 바꿔보면 전달동사는 그대로 said가 되고, and의 앞 대자를 각각 대서 써서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he said that. 자 이렇게 쓰고. 자그 다음 직접 화법의 I는 말하는 본인 자신이 쉬니까 주어 I는 간접 화법에서는 쉬가 되어야 하고 주어 쉬에 따라서 비동사도 이지가 되어야 하는데 자 c j 일치에 따라 was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she was too tired and 자그 다음에 and 다음의 절도 that을 써서 연결시키면 되니까 that을 쓰면 되겠죠. that 자 주어는 같은 쉬가 되고 can't는 역시 시제일치에 따라 couldn't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she couldn't work anymore. 이런 식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전달 동사 said 다음에 that은 생략이 가능하지만 뒤에 and 다음에 that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 보죠. She said that she was too tired and that she couldn't work anymor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은 그녀는 자기가 너무 피곤해서 더 이상은 못 걷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she said that she was too tired and that she couldn't walk any more she said she was too tired and that she couldn't walk any more 자, 지금까지 중문의 화법 전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등위 접속사가 and나 but이 아니고 자, for인 경우나 명령문 플러스 end 혹은 명령문 플러스 o r 이런 구문에서는 for 다음 혹은 and나 or 다음에 대시를 붙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 등이 접속사 for가 오는 경우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He said she must be sick for she looks pale. 자, 해석해 보죠. 그는 그녀는 아픈 게 틀림없다. 왜냐하면 창백해 보이니까라고 말했다. 자, 이런 뜻이죠. 자, 이것을 간접화법으로 바꿔 보면 He said that she must be sick. 자, 이렇게 쓰고 자, 그다음에 for 대시 아니라 그냥 for만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for she looked 자, 시제일지에 따라 룩스가 과거형인 룩트가 되야겠죠그 다음에 페이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이 되는데 꼭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복문의 화법 전환은 특별히 주의할 것이 없고 종속 접속사는 그대로 나와두고 단문의 화법 전환과 똑같이 인칭과 시제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자세에 나와 있는 예문을 하나 보죠. She said, My husband treats me as though I were a slave. 자 해석해 보죠. 그녀는 내 남편은 내가 마치 노예인 것처럼 나를 취급한다라고 말했다. 자 이런 뜻인데요. 종속 접속사 as도가 있는 복문이 되겠습니다. 자간접화법으로 바꿔보면 she said that. 자 my husband의 my는 말하는 본인인 she를 가리키니까 her husband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시제일치에 따라서 t r e a t e 가 treated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me는 당연히 her가 되니까 her husband treated her. 자, 그다음에 종속 접속사 as though는 그대로 쓰고 I는 she, 가정법의 원은 그대로 were라고 써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ere a slav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정리합니다. She said that her husband treated her as though she were a slave.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녀는 자기 남편이 마치 자기가 노예인 것처럼 자기를 취급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더 확인해 보죠. she said that her husband treated her as though she were a slave. 자 다음은 피 전달 문이 문장의 종류가 다른 두개 이상의 문장을 이루어진 혼합 문인 경우의 화법 전환을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보시죠. 자 혼합 문인 경우는 각각의 문장의 종류에 알맞은 전달 동사를 써서 각각 간접 화법으로 전환한 다음에 접사 속 and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죠. He said, "I like this shirt." Can I borrow it? 자, 해석해 보죠. 그는 I like this shirt. 나는 이 셔츠가 마음에 든다. Can I borrow it? 내가 그것을 빌릴 수 있을까? 다시 말해, 나는 이 셔츠가 마음에 드는데 빌릴 수 있을까? 라고 그는 말했다. 자, 이런 뜻이죠. 자, p 전달문이 I like this shirt. 이런 평서문과 Can I borrow it? 자, 이런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평서문 플러스 의문문으로 되어 있죠. 자, 이 경우 전달 동사를 각각 문장에 맞게 두번 사용한 다음에 양쪽을 and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간접화법으로 바꿔 보면 자, 먼저 평서문인 I like this shirt. 자, 이것을 먼저 바꿔 보죠. 자, 전달 동사는 그냥 said가 됩니다. 그래서 he said that I는 말하는 본인 he니까 he. 이렇게 써 주면 되겠죠? like는 시제에 따라서 liked. 자, 그다음에 this shirt의 this는 that으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that shirt. 정리합니다. He said that he liked that shirt. 자, 그다음에 Can I borrow it? 자, 이런 의문문을 연결시켜 보면 자, 우선 전달 동사는 의문문이니까 asked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니까 if 플러스 평서문 이런 어순을 만들어서 asked 뒤에다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f 이렇게 쓰고 자, 평서문의 어순이니까 주어가 먼저 와야겠죠? 그래서 he 자 다음의 캔은 CGLC에 따라서 could 그 다음에 borrow it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s if he could borrow it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이제 양쪽을 and로 연결시키면 he said that he liked that shirt and as if he could borrow it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는 그 셔츠가 마음에 든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빌릴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더 확인해보고 다음 예문으로 가겠습니다. He said that he liked that shirt and asked if he could borrow it. He said to me, study hard. Are you tired? 자, 해석은 간단하죠. 그는 나에게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해라. 자,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are you tired? 너는 피곤하니. 이렇게 말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번에는 study hard라는 명령문과 are you tired? 자, 이런 의무문이 섞인 호합문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전달 동사를 각각 사용해서 간접화법으로 바꾼 다음에 앤드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명령문인 study hard를 간접화법으로 바꾸면 전달 동사 said to는 told가 되어서 tell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투 부정사 이런 구문을 만들면 되니까 he told me to study hard.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의문문인 are you tired. 자, 이것을 바꿔 보면 자, 전달 동사는 asked가 되니까 asked me. 자, 그다음에 음원사가 없는 의문문이니까 if 플러스 평서문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if를 쓰고 Are you tired?의 유는 말을 듣는 미니까 i가 되겠습니다. 주어 i에 맞춰서 동사는 m이 되는데 자, 시제일치에 따라서 was가 돼요. Was tired. 그래서 if I was tired.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asked me와 연결하면 Asked me if I was tired. 자, 이제 양쪽을 and로 연결하겠습니다. He told me to study hard. and asked me if I was tired. 그는 나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하고 그리고 내가 피곤한지는 물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보죠. He told me to study hard and asked me if I was tired. 자, 이것으로 112쪽 화법에 관한 모든 설명을 마쳤습니다. 자, 원래 화법은 학생들이 너무 싫어해서 공부를 잘안 하는 부분인데 독해력에서 정확한 의미 파악을 위해서는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그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